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뉴욕 한인회와 맨하탄 한인타운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미래관을 새롭게 개관하고 그동안 박물관 건립에 도움을 준 기부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현판을 공개했습니다. 미래에 건설될 뉴욕 한인회관의 모형과 조감도가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어제 오후 새롭게 단장된 미래관 개관을 기념하고 그동안 이민사 박물관 건립에 기여한 동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인선 뉴욕 한인 회장은 과거관과 현재관 그리고 이번 미래관을 끝으로 본인의 임무는 끝이 난 것 같다며 이민사 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간에 와서 우리 귀한 역사를 배우고 또 보존하고 그래서 또 그들이 다음 때에 우리의 역사를 자기 후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원하고 바랍니다. 어제 행사에서는 이민사 박물관을 위해 40년 동안 수집해온 역사 자료 120여 점을 기부한 이재록 씨와 2만 202부를 기부한 한영강 목사 그리고 그동안 재능 기부와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은갑선 미동부 국악협회장과 김정미 민요협회장이 감사패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이민사 박물관은 박물관 입구에 이름이 새겨진 현판을 설치하고 그동안 지원해준 한인 동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좋은 건물에 앞으로 후세들의 그 참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뜻으로 한국 학교 같은 데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이런 거를 한번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해가 잘 돼야 우리 뉴욕 교회가 잘 되기 때문에 한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 한해를 살리기 위해서 17 일반으로 2만 202불을 도네이션 하게 됐습니다. 테이프 커팅식을 마치고 마침내 첫 선을 보인 미래관에는 뉴욕 한인회관의 미래를 제시하는 건물 모형이 전시됐습니다. 한국 청사초롱에서 영감을 얻은 28층 높이의 새로운 한인회관 건물은 뉴욕 문화원이 건설 중인 문화센터와 32가 한인타운과 협력해 더 넓은 한인타운을 만들고 한인 영향력을 높이자는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편 김민선 회장은 어제 행사에서 정영인, 김정희, 김영길, 애슐리 유, 원혜경 등 앞으로 박물관을 발전시켜 나갈 17명의 한인 이민사 박물관 이사진을 소개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